주일만 찾는 길을 특별히 함께 우리 공동체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삶 가운데서는 생활하는 삶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고 용어들이 있고 생각하는 그 위주의 어떤 테마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기쁘고 그 생각만 하면 슬퍼지고 그 생각만 하면 힘이 솟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언어들, 그것이 상처가 되든 기쁨이 되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자주 그러한 언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심히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유하고 항상 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꼭 1년에 한 번씩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누가복음의 이 오늘 읽었던 본문,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의 본문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본문, 즉 주제는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이 본문에 관하여서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설교를 하고 또한 말씀도 11편 이상이 이렇게 늘 기록하면서 정리했던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그만큼 이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이 본문을 생각하면 나의 신앙에 가장 돌아갈 주소가 어딘가를 알기 때문이고, 왜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셨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질문하고 또한 그것에서 답변을 받고 또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 예인은 만남의 길 위에서라는 시에서 그런 시를 역절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제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또한 아름다운 축복이며 의미 있는 선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 당신과의 만남으로 저의 삶은 새로운 노래를 피워오르니, 이웃과의 만남이 피워내는 새로운 꽃들이 저의 정원의 가득함을 감사드립니다. 만남의 길 위에서 가장 곁에 있는 저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벗과 친지들을 그리워하며 저의 편견과 불친절과 무관심으로 어느새 멀어져 간 이웃들을 뉘우침의 눈물 속에 기억합니다. 깊게 뿌리 내리는 만남이든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든지 모든 만남은 제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었으며 인생의 사계절을 갖춰주는 지혜서입니다. 사람들의 서로 다른 모습들만큼이나 다양하게 열려오는 만남의 길 위에서 사랑과 인내와 정성을 다하신 주님, 남을 할 데 없는 의인뿐 아니라 가장 멸시받는 죄인들에게조차 성급한 판단과 처벌의 돌팔매질보다는 자비와 연민으로 다가가셨던 주님, 당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일에서도 늘 계산이 앞서 까다롭게 따지려드는 저의 옹졸함이 늘 부끄럽습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먼저 판단하고 늘상 이웃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기적인 태도로 슬픔과 상처를 이웃에게 더 많이 주었으니 용서하는 일에는 굼뜨기 그지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만남에서 오는 축복보다 작은 근심과 두려움을 더 많이 헤아리니 남을 의심하는 겁쟁임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도 멀리 가야 할 만남의 길 위에서 저의 비겁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당신처럼 겸허하고 자유로운 기쁨의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반갑고 기쁘게 다가오는
만남뿐 아니라 성가시고 부담스러운 만남까지도 사랑으로 승화시켜줄 수 있는 깊고 높은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저는 비록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만남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맑게 흐르는 주님의 바다를 향해 저도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며 쉼없이 흘러가는 작지만 아름다운 신의 물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쩌면 이인 시인의 만남의 길 위에서를 생각할 때 저는 우리의 인생이 끝없는 길 위에서 많은 만남들을 갖고 있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초대받았으며 또한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특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깊은 만남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만남의 길 위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바로 위대한 순종, 거룩한 순종,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순종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 만남의 결과로 얻어지는 풍요로운 기적, 풍성한 은혜의 기적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 후에 어디 호수라고 했습니까? 게네사렛 호수가에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고 넓은 바닷가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원했기 때문에 좁은 곳에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넓은 바닷가에서 전하셨습니다. 성경 공부에서도 또한 전에 설교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게네사렛 이 호수는 어떤 호수입니까? 일명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는 것을 게네사렛이라고 합니다. 전에 저도 그곳에 가봤지만 이 호수는 너무 넓어서 꼭 마치 바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이 마치 호수인지 바다인지 분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갈릴리 호수 뒤에 한 위치한 동네들은 10여 개의 동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동네 이름을 따서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 디베리아 바다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게네사렛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얼마나 아름답던지 풍요로운 정원이다. 즉 바다를 풍요로운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호수가 아름답겠습니까? 혹은 정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정원 중에 왕자라고 이 게네사렛 호수를 말했습니다. 게네사렛가에서 보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주는 별칭입니다. 2월달에 우리 조지영 선생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신다고 하니까 아마 꼭 그 호수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늘 우리 교우들과도 가고 싶은 곳입니다. 저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중요한 사역, 백성들과 가난한 민중들과 헐벗고 소외된 이웃들과 중요한 사역을 하셨던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이곳은 마치 한적한 남부의 바닷가를 연상케 하고 또한 평화로운 호수를 연상케 합니다. 얼마나 크든지 거기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또한 큰 물고기들도 많이 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지난밤에 수고한 그물들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수고한 그물을
저는 우리 인생의 그물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담이 맞도록 수고한 우리 인생. 허겁지겁 허둥대면서 끝없이 달려왔던 인생. 어찌 보면 그 인생의 그물을 씻고 있는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기에 바닷가에 가까이 있는 배 두 척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예수님만 배에 계시고 베드로는 아래로 내려가서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즉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귀한 구절 중에서 바로 이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얼마나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저는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그대로 반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지난밤에 수고로 피곤하고 지쳤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수고로 피곤한 베드로였지만 지쳤던 피곤했지만 이 시간 졸고 있는 우리 교우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수고로 피곤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기에서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는 천국에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무엇을요? 비밀을 깨달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의 열쇠와 같은 그 비밀을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럼 어때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인생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깨닫을 수 없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가서 갑작스럽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시몬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으나 얻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얻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기운이 쭉 빠져버리고 야, 헛수고다 허탕이다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봤지만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열심히 살아봤지만 아 허탕이구나 헛고생이구나. 베드로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깨끗이 써놓은 그물을 다시 바다에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 고기잡이 전문가인 어부가 밤새도록 잡지 못한 고기를 목수인 예수님이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경험만은 고기잡이 베드로와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목수인 예수님과의 만남인가? 직업이 같아요? 달라요? 아, 달라도 전혀 다릅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서로가 어떨 수 있어요? 서로를 부정할 수 있죠. 목수인 선생님이 어떻게 바다의 길을 알 수 있으며 고기를 어디서 잡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삶을 지배하는 진리가 되심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모든 권위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뒤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을 정도의 고기가 잡혔고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야 겨우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우리는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세 번째 포인트 고기
고기잡이에 있지 않고 자신의 삶의 깊이 찾아온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오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으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깊이 찾아온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기적보다도 많은 사람들은 그 그물이 찢어진 기적을 바라며 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철저하게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베드로는 발견한 것이고 베드로의 변화의 시점이 터닝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한 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Follow me, 주님을 나를 따르라고 한 그 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복하며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제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갈 길대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가겠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내려놓겠나이다. 주여, 내 안에서 형성되는 수많은 이기심과 수 없는 인간의 경험의 방법과 내가 나를 살겠다는 그 모든 의지를 포기하겠나이다. 이것을 발견함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베드로는 드디어 진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내 경험, 내 방법, 내가 지나온 모든 과정으로 아직도 믿음을 측량하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10가지, 20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갈래로 이 본문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본문은 풍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이 고기잡이에 있지 않고 자신의 삶에 깊이 찾아온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성도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했고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 좀 깊은 믿음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놀라운 기적의 고기잡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깊이 오늘도 노크하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은 순종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사실을 이처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셨으나 허탕치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그물을 씻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1년, 2년, 아니 젊은 날을 보내며 수고했던 그 모습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한 줄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약해놓은 것과 같습니다. 일이 잘되고 사업이 잘 나갈 때는 밤낮으로 피곤한 줄 몰랐지만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가 좌절하고 매사에 짜증나고 얼마나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불경기로 압박이 계속되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부모의 이러한 심정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철없이 재고식을 해주지 않아서 어깨가 무겁고 이러한 긴장과 불안 가운데 부부관계마저 늘 소원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살만 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집에 가도 재미가 없고 친구를 만나도 즐겁지 않고 뭔가 막연한 정말 뭔가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이 표현, 저는 현대인의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막연한 기대감,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들이 바로 현대인의 군상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꿈이 너무 막연한가? 주님과의 어떤 결단 속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여전히 지쳐있는 어부처럼 생활하고 있는가? 허탕치는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온 영적인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어렵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아무렇게나 정말 내 팽개쳐주는 분이 아니시니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고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섬세한 주님의 손길을 순간순간 느끼며 교훈받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도와달라는 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주님은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시몬 베드로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짜 관심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주목하시고 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단순히 배에 올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삶의 도구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들,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한길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인생을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에 뭔가 터닝포인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잠시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몬 베드로 입장에 보면 어젯밤은 실패했으니 빨리 그물을 손질하고 오늘 밤의 고기잡이를 위해서 어때야 되겠어요? 오늘은 쉬어야 합니다. 온종일 쉬어야 합니다. 그런 시간에 기대도 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자기 배에 올라와서 말을 시키고 일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네 번째 포인트,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묵묵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반만 듣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버린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주님께 향하는 위대한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는, 그 베드로를 우리가 네 번째 포인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을 받으시는 주님의 도우심은 너무나 놀랍고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길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 빠지고 피곤해질 때, 인생다리가 재미가 없어질 때,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종종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사역을 주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쉬고 싶은 베드로에게, 내려놓고 싶은 베드로에게 노를 저 깊은 곳으로 다시 나가자는 명령을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다시 배에 올라타 깊은 데
이제 그걸 던져 사는 것처럼 그렇게 명령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러한 명령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에 이것만은 아니라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이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 인생에서 제외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범하는 나의 인생의 운영 방법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특하게도 어떠한 지점에서는 꼭 어떻게 돼요? 내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명령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까? 내 생각에 이것만 아니라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주신 창조주시며 우리 생명의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주신 창조주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우리를 깊이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도 잘 아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요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믿으라고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 내가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작은 두뇌로 다 이해할 것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말씀이라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한길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전하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상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깊이 빠져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놓고 있는 그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훨씬 높은 지향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지려는데 말씀은 어려운 자들을 위해 힘을 다해 헌금하고 구제하고 늘 명령하십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성경은 선교의 사명을 늘 감당하기 위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명령처럼 보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은 순종한 자를 통해 상상치 못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보장된 선물입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처럼 물고기 두 마리와 버리떡 다섯 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던 것처럼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던 기적 이 모든 것은 순종할 때 일어난 풍성한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적을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순종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시대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통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있어야 하기에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순종과 풍성한 은혜 앞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만남의 길 위에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러한 기적과 풍요로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이 순종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지칠 때도 있는데 또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여전히 베드로처럼 내 맘도 내 괴 내 뜻대로 살아가지만 결정될 때 허탈함과 헛수고와 낭패를 맛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순종을 요청해 오신 그 주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드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 내 삶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 한탄하기보다 왜 은혜를 지속시키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주님 순종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에 놓쳐버린 그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소서.